아, 이거는 이렇게 깨진, 깨졌습니다, 이렇게. 깨져가지고. 아, 못 쓰는 저, 고무 달아죠. 달아. 고무 함지박 달아. 일단 제가 여기다 구멍을 뚫겠습니다. 구멍을. 흙을 한번 채워 볼게요. 갈려기가 굉장히 쉬운 텃밭입니다. 이거는 못 쓰는 스펀지입니다. 스펀지라고 그러죠? 스펀지. 못 쓰는 거고요. 밑에다 이렇게 놓아주고 이제 흙을 여기다가 흙을 채우겠습니다.
아, 구멍은 요렇게 여기를 뚫어줬습니다. 물은 요만큼은 남아 있는 거고요. 요거 다 밑에다 뚫으면은, 아, 이게 낮았을 때 바람 불고 이러면 이 페트병이 날아가니까요. 요 정도는 이제 요거 페트병을 요거다 이제 이렇게 놔두기 위해서 놔둔 거고요. 하루에, 어렸을 때좀 약간 작았을 때는 3일에 한 통씩 주다가요. 요즘은 상추가 커져서 하루에 한 통씩 줍니다. 요 정도 양이면은 상추 한 가족은 충분히 먹습니다. 이것도 이제 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상추를 따면 되는데요. 앞으로 한뭐 20일에서 한달 정도는 상추를 수확을 할수 있어요. 제가 저 함지 못 쓰는 함지로 작은 텃밭 만들어서 상추 키우기 페트병으로 하루에 물한통 이렇게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